오늘 차현우 테마술사와 또 테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테마 오늘 살펴볼까요? 자,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오늘의 테마 가덕도 맞습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또 뉴스가 네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2월 24일에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국회를 통과를 했죠. 통과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파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 글로벌과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산 옆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이제 섬 쪽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공항에 대해서 비용이 제법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박법이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035년이에요. 2035년에 다 이제 완공이나 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29년으로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5년 약 6개월 정도 당겨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일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많은 상승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가덕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실 거로 생각을 하시나요? 비용이요? 네네. 일단은 공항 짓는 거니까 조단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단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상의 공항을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획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심의 약 30m, 40m까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공항을 건설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많이 소비가 돼서 약 13조의 비용이 소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육상과 해상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약 5년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테마술사로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그다음에 테마술사 다시 말해서 순환매적인 테마로 해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영화 금속이라는 종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제가 이게 켰는데요. 일단은 영화금속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영화금속 바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주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바로 영화금속 그다음 또 다른 종목 또 떠올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창원 진해구에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가덕도 이제 신공항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한 1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기법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금일로서 해서 약 세 번째 이제 기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가장 뭘 보죠? 바로 연봉을 봅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떻게 흘렀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뉴스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뉴스가 정말 이 종목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갑자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상태에서 현재 거래량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약간 초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금일 약 1,400만 조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 기법,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게 되면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약 160억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영화금속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뭐 글로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저 역시 공약은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13조가 결코 적지만은 않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영화금속 일단 대장주 격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금속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엘컴텍 말씀드렸고 IT생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엘컴텍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금속 좀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에서 대장주 격이고 그다음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눌림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의 P0에 P0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약 한 1,000원 부근에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제가 간략히 다시 한번 보면서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미 2월 8일에 바로 또 거래량이 한 차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렇게 일봉상으로 늘려보게 되게 되면 하락 추세가 굉장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금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추세 전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는요. 약 1,000원 부근에 눌림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2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2일, 그다음에 그 이틀 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음음이라고 하죠. 양음음,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공략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간략히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 종목은 바로 부산 산업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15%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산 산업,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미콘이나 그 밖에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해서 기초 공사에 사용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 시설에 이런 사용되는 건축 소재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물론 이제 본사가 부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영화 금속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것도 연봉을 다시 봐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게 2,400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 거래량이 2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280만 주. 다시 말해서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기준에는 이제 포션 기법 어느 정도 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한 11만 주 정도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금속을 대장주로 보고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죠? 호가 공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금속, 그 다음에 지금 부산 산업,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사실 이런 다른 테마군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지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영화 금속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데 저라면 차라리 부산 산업보다는 영화 금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테마였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개항이 5년 이상이나 앞당겨진 사업이죠. 자, 오늘 부산산업 그리고 영화금속 봤는데 부산산업보다는 영화금속이 더 공략해봄직하다라는 테마술사님의 평가였고 1,000원의 눌림목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마법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테마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역시 화면으로 보죠. 나와 라이야.
네, 아, 다음 테마 로봇입니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살아나니까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전일 투매가 참 막판에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이제 지수들 저가를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투매 현상을 많이 보였는데 금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SB 미국의 미증시의 회복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좀 투매 나온 종목들 다시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으로 해서 제가 사실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이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신성 델타 테크가 뭐 지금 다들 많이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양음양 패턴 이런 부분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신성 델타 테크를 제가 로봇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전에 다들 소식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 모빈,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자체 스타트업 기업인 모빈과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신성 델타 테크 많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PCB나 전력제어장치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사업에 다시 말해서 좀 정체된 그런 느낌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업의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이러한 탈바꿈을 보이게 되면서 신사업으로 2차 전지와 이제 로봇이 이제 가장 지난해 이제 12월에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성 델타 테크 금일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장중에 무려 16%까지 급등을 나와줬다가 현재 약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가, 다시 말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은 이제 상승세인 건 알고 계실 거고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봉과 이제 월봉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연봉을 보게 되게 되면 벌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73%의 거래량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큰 흐름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주 정도 제가 이제 계산을 잠깐 아까 해보니까 200에서 300만 주 정도만 증가가 되어도 좋은 흐름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 기준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이제 좀 이따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P1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양음양 패턴으로 했을 때 양음무 왜냐 최근에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갭 상승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어떻죠? 다시 말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금일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푸른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로 해서 아직은 시장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고가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 다시 말해서 푸른 기술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성 델타 테크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이전보다는 줄어든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1년보다는 22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주가는 약 50% 이상 큰 흐름상 보였고 이거를 일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세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바로 에너지, 포션, 힘이 채워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재료는 현대차 그룹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직봉이라고 하죠. 제가 제 기준에 매직봉, 3월 13일에 매직봉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금일도
개인적으로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눌림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급등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만약에 신성델타테크도 눌림을 주게 되게 되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